같은 아파트 이웃인 40대 언니의 얘기예요. 언니는 다음 날이 남편 생일이라 동네 빵집에 갔대요. 그 빵집은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매일 빵을 직접 구워서 장인의 정신으로 파시는데 언니가 남편 생일이라며 케이크를 주문하자 케이크 위에 글씨는 뭐라고 적어드릴까요? 물으시더래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더 적어줄 내용은 없습니까? 언니는 고민하다 그럼 아래에는 항상 건강하길 바래요 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주문하고 다음날 케이크를 찾아 집으로 왔어요. 가족과 손님이 모두 모이고 생일상을 차려 케이크를 꺼냈죠. 케이크는 이렇게 써있었대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래는 항상 건강하길 바래요.